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자, 앞쪽에 보이시는 초세권, 역세권의 토지입니다. 자, 먼저 입지 조건을 보시면요.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이 900m, 국수역이 차량 7분 거리, 그리고 서울 잠실역이 40km 거리에 서울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입지 최상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토지 앞쪽에 보이시는데요. 자, 바로 아래 토지랑 보시면은 자, 지대 자체가 높다. 그래서 조망권을 가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토지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972제곱미터, 평형으로 하면 294평이고요. 자, 중요한 평당가가 115만 원에 나온, 그리고 매매가가 3억 3,800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끝까지 가가지고 조망권이라든지 저희 토지의 장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토지 지목은 임야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의 현 앞쪽에 보시면 밭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토지가 앞 토지라든지 그리고 이쪽 옆 토지랑은 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래서 조망권은 전혀 가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평탄화 이쪽에서 보시면요. 돌면서 보시면 평탄화 작업은 그냥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앞쪽으로 뒤쪽으로 보시면요. 저 위쪽으로 저희 토지까지는 지대가 높지 않은데 위쪽으로도 또 토지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 토지 도로가 앞으로 보시면 집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리 자체가 국수역과 가깝다 보니까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 토지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쪽으로 전원 단지라든지 작은 단지라든지 위쪽으로도 지금 현재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집들이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단지 앞쪽으로 옆쪽으로 조망권을 가릴 수가 없다. 저희 토지에 집 지으시면 조망권을 가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복합적으로 보시면 장점을 보시면은 초등학교 그리고 역세권이다.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너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시골 땅에서는 최고인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장점까지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냐. 장점이라면 그 단점을 굳이 찾자면은 지금 현재는 저희 토지 지금 현재 토지 사시는 분들이 보시면 1억대, 2억대를 찾는데 3억대다. 땅이 넓다 보니까 3억대에 나왔다. 굳이 단점을 찾다면 이거 하나 빼고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총면적 294평에 평당가 115만 원에 나온 역세권, 그리고 초세권, 그리고 서울 접근성 좋은 토지 원하시는 분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